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.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,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는다.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말합니다.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있었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, 이들은 한결같이 노력을 말합니다.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사교육 없이 수능 만점을 받은 송영준 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제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고,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20대 청년 세대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불공정 사회라고 생각한다는데, 영준 군의 노력과 분투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 주말은 조수빈입니다.